공사가 중단돼 10년 넘게 방치된 건축물들은 도심의 흉물로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랜데요. 최근 대전시가 산하 공공기관 세 곳을 원도심으로 이전하겠다며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 매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방침과 더불어 대전 야구장 신축도 장기 방치 건축물 해소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메가시티 건물. 지난 2008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15년째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비롯해 공사가 중단돼 15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대전 중구에만 3곳이나 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민간 건축물이라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도 여러 번 와가지고 폴리스 라인 치고 또 부러진 부분 또 수리하고. 이런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관광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 3곳에 원도심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장기 방치 건물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메가시티의 경우 한 개 법인이 여러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을 모두 사들이는 등 매각 과정에서 법적 걸림돌이 사라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민간 건축물 매입에 나설 경우 가격 부풀리기 우려가 있어 적정한 매입가 산정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최소한 적정한 가격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도시에 또 흉물처럼 방치해 있는 건물들이 계속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사동에서 20년 가까이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대전 신축 야구장 부지와 가까워 야구장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타워 건립 용도로 활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흉물로 방치가 돼 있었었는데 야구장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뭐 조만간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심의 흉물이 돼버린 대전 원도심의 장기 방치 건축물들이 민선 8기에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